안녕하세요, 호후리뷰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일본과 한국의 팝업스토어의 인기 굿즈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닌텐도 팝업스토어의 인기 굿즈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 슈퍼마리오, 2위 동물의 숲, 3위 젤다의 전설, 4위 스플래툰, 5위 피크민. 이 순위는 한국 닌텐도 팝업스토어의 인기 굿즈 순위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슈퍼마리오, 동물의 숲, 젤다의 전설, 스플래툰, 피크민 등 닌텐도의 대표적인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슈퍼마리오는 닌텐도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만큼 굿즈의 종류도 가장 다양하고 판매량도 가장 많았습니다. 동물의 숲은 최근 몇 년간 인기가 급상승한 게임으로 동물의 숲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젤다의 전설은 닌텐도의 대표적인 RPG 게임으로 젤다의 전설 캐릭터를 활용한 피규어, 의류, 잡화 등 다양한 굿즈가 인기였습니다. 스플래툰은 2015년 출시된 3인칭 슈팅 게임으로 스플래툰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잡화, 장난감 등이 인기였습니다. 피크민은 2001년 출시된 전략 게임으로 피크민 캐릭터를 활용한 의류, 잡화, 장난감 등이 인기였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굿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마리오 피규어, 동물의 숲 쿠션, 젤다의 전설 피규어, 스플래툰 의류, 피크민 인형. 이러한 굿즈들은 닌텐도 게임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캐릭터의 특징을 잘 살린 디자인과 실용성도 인기 요인입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닌텐도 팝업스토어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본 현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다양한 닌텐도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 예약 후 방문해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